예, 내비의 연금 수사입니다. 네, 토요일 날 오시기로 했는데 오늘 잽싸게 오셨어요, 손님. 어떻게 급하셨죠? 못 참어. 아유, 못 참다니까. 아유. 네, 아래를 제낍니다. 네. 아래를 제껴요. 차를 산 지 얼마 안 되죠? 네, 오늘 샀어요. 인생 첫 차구나. 네, 맞습니다. 또 이게 꾸미는 거 하는데 웬만하면 순정처럼 해달라고 하시는 분, 네, 대부분 핸드폰은 아이폰 쓰십니다. 대부분이 맞죠? 아유, 네. 까다로워. 또 까다로운 분들이 타는 차가 또 뭐냐? 저거 무슨 차지죠? 삼성차. 또 의외네요. 또 근데 우리 집 보니까 내가 또 이것저것 서비스 해주고 좋지 않습니까? 네, 좋아요. 네. 장사 잘 되면 내가 웬만하면 아부 안 떠는데 그 비싸요. 야, 가세요. 꺼져요. 이래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.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. 아니에요.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초기 방역 실패. 아, 맞죠? 네. 코로나 때문에 말하면 안 되고 정강원 때문에 말하면 안 되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? 멋있게. 누구 때문이 모든 게 다. 시진핑. 맞잖아요. 젊은 사람들은 잘 알아. 근데 이 나이 먹은 사람들은 다들 정강원 때문이래. 이런 쌍놈 먹고. 뭐 정강원 때문이야. 시진핑 때문이지. 봐봐, 옛날에 봐봐, 이거, 총소 때, 어? 뭐, 뭐라 하다, 대구 탓이라고 그러고, 그쵸? 그, 남 탓하면 안 돼요, 지도자는. 네, 맞습니다. 절대 지도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, 남 탓을 하면은. 박근혜 탓이라고 그러고. 박근혜 탓이라고 그래, 박근혜 빵에가 있는데. 자, 뜯을 때는, 앞에 카바를, 그냥 있는 것, 앞으로 잡아 땡기고, 그 다음에, 잭을 위, 아래 뽑고, 시계하고, 비상등을 뽑고, 오디오랑, 저거 안테나를 뽑는 겁니다. 네. 네, 이렇게 뜯으면은 끝난 거예요. 이제 이렇게 해서